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은 아시아엔이라고 하는 매체에서 어떤 보도를 했는데, 국내 단독 보도라고 합니다. 남미 에콰도르의 섬을 구입해서 국가를 세운 인도의 사이비 교주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벌써 뭔가 주렁주렁 달고 있는 게 심상치 않죠? 벌써 여기 사이비 교주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 사이비 교주야, 그쵸? 카일라사 공화국을 세웠다는데, 이 사람이 멋대로 세웠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달 초 남미 에콰도르 부근에서, 여러분, 에콰도르가 저 남미에 있는 적도, 에콰도르가 적도라는 뜻이죠? 부근에서 카일라사 공화국이라는 이름을 내세운 나라가 탄생했다.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가지고 귀화 신청을 받고 있는데, 급식, 의료보건, 교육이 모두 무상이다. 그런데 웃긴 게 자국 가상화폐와 여권까지 찍었는데 귀화하려면 근데 이 나라를 세운 이 힌두교의 이 교주가 만든 교리대로 종교생활을 해야 되고 일정 금액을 기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웃기죠?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네요. 결국 그렇죠? 근데 이 국부 이 사람을 세운 이 나라를 세운 사람이 이 사람 누구냐? 니티야난다라는 인도 출신 힌두교 교주라고 합니다. 신도들은 그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신도가 됐겠죠. 거의 신격화 수준이다. 신도들은 1977년생인 니트야난다가 지금 77년생이니까 42세 정도 되나요? 해가 뜨는 시간을 40분 정도 늦춰지게 만들었다. 별로 대단한 게 아니네요. 벽 뒤를 볼수 있다. 투시력도 있고 소가 힌두 말로 이야기하게끔 만들 수 있다. 소가 웃을 일이군요. 등에 말을 믿고 있다고 합니다. 참, 이런. 아니, 이말 자체가 벌써 좀 사이비풍이네요. 그쵸? 이 교주의 활동 지역은 원래 아흐메드 아바드라는 도시였는데, 인도에서 종교 활동한 사람인 것 같아요. 사원 10곳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왜 남미로 갔을까요? 보니까 무슨 코브라 모양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교주입니다. 아, 벌써 이 차림새가 굉장히 화려하네요, 그죠? 네, 올해 초부터 도피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 교주는 처음에는 인도 전국적으로 이미지가 매우 좋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웃음을 보면 좀 선량해 보이기도 하네요, 그죠? 그러다가, 2010년 이 교주가 인도 남부 출신 여배우와 성관계를 맺은 영상이 인터넷을 일부네요. 항상 그렇죠. 야, 이렇게 사이비 교주도 이런 성추문이 따라다니죠. 그래서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여신도 한 명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던 사건이 발생했으며 또 유가족은 사망 원인이 불명확하다고 합니다. 교주가 자신의 신도들을 성폭했다는 소문이 퍼지고 5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 당한 사실을 폭로했다. 그래서 체포에 나섰다. 그래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참 유튜브가 악용되는 사례네요. 그렇죠? 유튜브를 통해서 신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인도 국내에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참. 그래서 카일라사 공화국으로 도피하기 전에 체포를 하려고 했는데 실패해가지고 결국은 그쪽에 도주해가지고 자신의 그런 무슨 공화국 같은 거를 세웠나 봐요. 그래서 근데 이거 카일라사 공화국 탄생 소식 그럼 에콰도르가 자기네 영역에다가 뭔가 국가를 세웠다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니트야난다의 신도 중한 명이 종교 집단의 재산으로 에콰도르 국내에 한 성을 매입해서 카일라사 공화국을 건국한 사실에 여론은 싸늘한 편이다. 그렇게 아 이거 허용이 되나요? 뭐 이렇게 허용이 될까 모르겠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어디지 카일라사 공화국이 한 섬이라고 했죠? 섬. 그쵸, 섬이니까 무슨 거기에 있는 영해라든지 이런 거에 어떤 소유권 이런 건 어떻게 되나? 그거는 에콰도르에 속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쪽 섬으로 입국하려면은 뭐 에콰도르의 어떤 그런 영토를 지나지 않으면 안될 텐데 그럼 그거 누가 허용해 주겠습니까? 그쵸? 이거 이제는 뻘짓하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에콰도르 대사는 자기 우리 영토 내, 그러니까 에콰도르 영토 내 땅을 매입했다고 해서 나라를 세울 순 없다. 그래서 이 종교 집단이 큰 착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했는데 진짜 이거 참 웃기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 얼마나 돈이 많으면 이렇게 서울 다 매입해가지고 그렇게 할까? 그것도 참 신기합니다. 그렇죠? 아, 참, 추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종교 집단이 뭐 언제나 계속 흥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걸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렇죠? 예. 언젠가는 꼭 대가를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짧은 소식이었지만 단독 보도고 이런 일들도 있다 이 세상에는. 예. 이런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예.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